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죠. 금리 인상도 이제 막바지 분위기로 내년 빠르면 뭐 3월 달부터 금리 인하 어떤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약바이오는 이런 상황에서 상승 변곡점이 오는 어떤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HLB도 여기 수혜가 기대됩니다. 자, 올 달에 이제 퇴사하면서 남윤재 사장이었던 지분이 좀 줄었는데요. 11월 달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현황이 14일 이제 분기 보고서 발표 이후에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요. 오전장에 주가는 장중에 31,300원대까지 윗꼬리 좀 찍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자, 오늘도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갭업이 되었다가 장중에 이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예, 지금 10시 한 39분에, 오늘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10시부터 해서 4시 반까지 하죠. 예, 10시 39분에 31,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예, 중요한 어떤 가격대가 제가 31,000원, 32,000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1,000원, 32,000원이 올라와야, 여기를 지지받아야,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격이 3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도 자체가 11월 달에 나오기 위해서 31,000원, 32,000원에 해보기에 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장중에 31,3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31,000원에 지지가 안 되었다. 3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금 31,000원 부근에 올라와서 주가가 계속 이제 이 자리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싸움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수급상으로는 이제 3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쪽에 이제 거래운순간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메릴린치, 뭐 JP모건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 중에서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메릴린치 쪽에서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죠. 보통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쪽에서 어떤 이제 매수세가 나온다고 하면 일부분 이제 쇼커버링성 물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쇼커버링은 뭐고죠? 숏스퀴즈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비등한 예로 이제 뭐 HLB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단기로 이제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요럴 때는 숏스퀴즈입니다. 공매도를 쳤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자기 생각대로 포지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라도 이제 주가를 주식을 사서 이제 갚아야 되는 일종의 이제 공매도의 손절매가 숏스퀴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성공해가지고 밑단에서 이제 공매도의 완료는 결국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갚는 게 이제 포션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갚아서 상환을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이제 내년 6월 때까지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 포션의 물량들은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신규 이제 공매도 포션을 못 취하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해서 포션을 끝내야 되는 거고, 근데 급격하게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포션을 이제 유지하는 흐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좀 올라갈 분위기가 나오면 이 쇼커버링성 어떤 매수세도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살펴봐 드리면요. 이 제약바이오주에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매크로 변수는 결국 금리입니다. 자, 금리단에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좀 단기로 급등했던 부분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굳이 이제 기준 금리를 조절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을 했다가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또, 또 긴축성 발언들을 하면서 주가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11월 달에 매크로 변수인 뭐 CPI라든지 또 PPI 이런 어떤 물가 지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고용 지표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줄여주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5월달 얘기 나왔다가 이제 스위스의 UBS 쪽에서 뭐 3월달부터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내년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할인율이 이제 이전보다는 다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자, 이런 흐름들로 이제 3년 동안 사실 이제 주가가 2021년도 7월 달, 9월 달 그때 이제 고점을 치고 거의 이제 연수로 보면 3년째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뭐 90%, 80%, 70% 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올해 그나마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1111이나 노보노디스크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갔고, 의료 AI 관련되는 종목이 올라갔고, 대부분의 이 파이프라인 이제 바이오텍,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하는 거에 정통을 하는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전히 좀 부진한 어떤 흐름이죠. HLB도 뭐 이런 흐름에서 연동되는데, 결국 이제 금리단의 어떤 변수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시장은 호재는 선반영하고 악재도 선반영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뭔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모아지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년 4, 5월 달에 포드 판정에 따라서 리보세라닌과 캄렐리주맘의 FDA 최종 허가 관련되는 일정도 빠르면 한 4, 5월 달, 그것보다 더 빨리 땡겨줄 수도 있습니다만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좀 박스권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호재가 있는 뭔가 이제 매크로 변수가 바뀌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이제 상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부분들을 살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내년 3분기라고 이제 여기는 한 3분기 정도로 좀 보수를 좀 보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3.5%에서 내년도 말에는 한 3%까지 50bp 정도로 이제 빠질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바이오주들이 바닥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접근.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신약 관련되는 상용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확실화 있는 종목. 그러면 HLB가 NDA 신청하고 이제 내년도 허가 관련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수급의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막연히 이제 기대감의 어떤 컨셉 기반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경쟁력, 수익성 어떤 기반의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고하듯이 HLB는 여기에 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일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 이제 주요 임직원 관련되는 보유 상황에서 새로 이제 남윤재 보고자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11월 8일에 이제 선임되었는데, 본래 이제 이분이 5월 달에 퇴임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11월 달에 복귀했습니다. 본래 이제 FA가 이제 진단 키트 사업을 하는데 HLB 쪽에 이제 판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복되어서 이분이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는데, HLB가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과 이 진단 관련되는 부분을 투트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또 강화하는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뭐 구체적인 사연은 몰라도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보통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주식 보유량이 올라갔느냐 떨어지냐가 이제 내부자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규 선임되면서 주식 수가 45만 주, 신주 인수권 사채 관련해서 43만 해서 전체 89만 뭐 8,789주, 요게 이제 뭐 변동이 되어서 0.69? 예, 0.69 정도가 지금 올라왔다. 요 내용이 지금 그 공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이분이 2022년도, 2021년도 10월 달에 이제 그 FA가 HLB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었죠. 한 1,000억대 정도 그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를 그대로 이제 보장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1월 달에 이제 사장으로 그 사업부, 헬스케어 사업부의 어떤 수장으로 이제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보유 주식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요게 주식수 감소가 장내 주식 매도를 한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임원 퇴임으로 단순 주식수 감소라고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이렇게 뭐 물량을 던지면서 팔고 이 사람이 퇴사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퇴사하면서 요 부분들이 이제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시를 뭐 꼼꼼히 챙겨보면 시장의 물량이 나온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신규로 침을 하면서 일정 부분 부활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뭐 추정됩니다. 2022년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대표부를 맡으면서 이 2월 달 기사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90억에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 회사가 진단키트 관련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FA도 퀀텀 점프를 하면서 HLB에 이제 인수되면서 작년도에 매출액과 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FA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올해 이제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80% 가까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줄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진단 관련되는 부분 판화진도 하고 있고요. 새로 이제 캐시카우 형태로 요게 이제 올해 2월달에 기사죠. 이 나노 진단 키트라든지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 요런 어떤 캐시카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5월달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 남윤재 그 사장의 행보도 좀 어떻게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후장에 이제 주가 흐름은 31,000원대 부분이 좀 지키는 어떤 공방을 계속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예, 요 지긋지긋한 박스권 있죠. 이 35,000원대 눌려주고 있는 요 가격대를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라인은 4만원대가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들은 월봉에 보면 이제 보입니다. 월봉에서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를 보게 되면 이 가격이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기다려도 이제 올라가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 4만원대 가격이 넘어가야 본격적인 추세 전환.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 월봉상에서는 사실 이제 202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HLB 입장에서는. 그래서 급등을 했던 어떤 2018년도라든지 2019년도에 이런 어떤 이제 월봉상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지금 임박해 있다. 이 부분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